자, 갑니다. 237번 보겠습니다. 자, 교통표지판을 설치를 안 했어. 그래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피해자와 관계가 있는 책임 있는 직무 담당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그 기관장이 정한 직무 대행에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사례 2. 무슨 무슨 이론이란? 밑줄 그으세요.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이름 추정한다. 여기 밑줄 그으세요. 이름 추정한다. 이거 우리 여러분 이름 추정 이론이라고 해요. 이름 추정 이론. 자, 보겠습니다. 1번 사례 1은 넓은 범위에서 이거를 독일에서는 조직과실 이론이라고 보네요. 조직과실 이론. 그 뭐냐면, 자, 지금 표지판을 설치를 왜 못한 거야? 담당자가 존재하지 않았죠. 그럼 빨리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한 거잖아. 그러니까 조직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조직과실의 이론. 그래서 독일의 조직과실 이론인데 뭐 여기까지 보실 필요는 없는데. 그 다음에, 영무과실이라고 접근하는 프랑스 이론도 있다. 여기까지 보실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사례 2는 이름 추정 이론이다. 뭐 됐는데. 자, 됐습니다. 이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고요. 사례 2는 이제 4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4번이 왜 틀렸는지만 좀 볼게요. 현대행정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을 생각할 때 동범리는 이름 추정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름 추정 이론을 수용하면 피해자 구조가 더 쉬워질까 어려워질까요? 더 넓게 보호할 수 있겠지. 이름 추정하는 거니까. 자, 다시 얘기해서. 자, 직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사실만 입증하면 공무원의 과실이 있든 없든 일단 있던 걸로 추정해 주는 거니까. 이거는 국민들을 넓게 보호하려는 목적의 이론이죠. 그래서 어렵게 된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자, 238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별표 치중. 1번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죠, 이것도. 공공의 영조물에는 사실상 관리까지도 포함하는 것.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사실상의 관리도 포함된다. 그 다음에 2번도 많이 나와요, 2번도. 그쵸, 2번도 계속, 지금 우리가 세 번째 본것 같은데. 자, 비용 부담자랑 설치 관리자랑 다르면 비용 부담자도 책임을 지는 건데, 그거는 고유한 책임이에요. 비용 부담자가 당연히 져야 되는 책임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 3번은 큰 의미가 없는데, 그냥, 틀렸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장이 돼요. 질병관리본부장이 된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4번. 4번은 아까 우리가 봤었던 내용증명 우편과 좀 비교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잘 보세요. 내용증명 우편 정도 수준의 내용이 그게 아니라, 자, 특별송달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송달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공식 서류를 이제 서비스하는 그냥 그런 업무를 우리가 특별송달이라고 하는데, 그 특별송달의 과정에서, 자, 두 번째 줄이 중요합니다. 부적법한 송달을 하고도 적법한 송달을 한 것처럼 우편 송달 보고서를 작성했다. 예. 뭐의 냄새가 나요, 여러분? 고의성의 냄새가 나죠? 아니, 부적법한 송달을 했는데, 부적법한 송달을 했는데, 적법한 송달을 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했어. 그래서 지금 압류를 당한 채권을 피압류 채권이에요. 그럼 피압류 채권을 받아야 해요, 빨리.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해서 손해가 발생했어. 즉,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지금 피압류 채권을 받지 못한 손해가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시고 239번 보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 밑줄 그으세요. 시형 아파트 분양권 부여 및 세입자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라고 보는 거예요. 공권력 공행정 작용입니다. 이게 사경제 집체로서의 작용이 될 수는 없겠죠. 자, 그다음에 2번. 자, 2번.
자, 2번 펼쳐주세요. 2번도 잘 나옵니다. 2번도 중요해요. 자, 볼게요. 자, 우리가 공무원이 가져야 될그 수준을, 우리가 평균적 공무원의 통상적 주의 의무 수준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을 게을리한 것으로, 자, 밑줄 그으세요. 법령에 대한 해석이 어렵고, 학설이 귀일하지 못하여, 즉, 학설과 판례가 정리되지 않아서, 그리고 독자적으로 자기 판단으로 한 것도 아니고, 행정 지시에 따른 거야. 자, 그때는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법령에 대한 해석이 어렵고 학설과 판례도 정리되지 않았고 위에서 지시까지 떨어지는 상황에서 옳은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은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수준 이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과실이라고 할수 없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수질 기준 미달 상수 원수로. 자, 여러분. 여러분, 수질 기준 미달한 상수원 때문에 그 수돗물을 마셔가지고 장염에 걸렸어. 인과관계 있어요, 없어요? 인과관계 있지. 인과관계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대요. 정신적 고통하고 지금 상수원, 수질 기준에 미달한 상수원. 정신적 고통. 인과관계 없겠죠. 인과관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보세요. 갑이 경주보훈 지청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택구입 대부 관련해서 전화로 문의하고 대부 신청까지 제출했어요. 근데 담당 공무원이 지급보증서 제도. 지급보증서 제도를 좀 알았으면, 지급보증서 제도를 알았으면 따로, 대출을 받지 않고,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았을 텐데, 자, 경주보훈 지청에서 이런 걸 지급 보증서 제도라는 걸 해준다는데, 아유, 그러면 내가 돈을 대출하지 않았을 텐데. 자, 이거는, 자, 이거는 여러분 인과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공무원은 어떠한 개인의 비서가 아니야. 그러면 그 본인이 알아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본인이 알아보지 않고 그걸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240번. 가. 국가배상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맞죠?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해배상과 관련한 일반법이에요. 행정상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일반법이라 정확히 얘기할 수 있겠죠?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일반법이며. 특히, 외국인에게는 어떤 원칙이 주어집니까?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죠. 상호주의 원칙. 그런 걸 우리가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해요. 자.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면 우리나라에서 미국 사람의 손해배상도 인정해주는 원칙을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 맞는 말이고요. 나와 보겠습니다.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공상을 입은 군인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대한 손해배상권을 받고, 그 다음에 보상금 등 본급여금을 지급을 청구하는 거. 자, 그러면 그 보상금은 지급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순서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법이야. 이것만 봐도. 그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상금을 받았어. 이거 가능하죠. 하지만, 보상금을 받은 상태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손해배상금. 자, 요거는, 자, 이중배상이 돼서 안 되는 거야. 순서 잘 잡아주셔야 돼요. 자, 이미 손해배상금은 보상금을 받지 않은 상태니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되셨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 보겠습니다. 자, 제2명탄 심사에서 탈락한 국립대학교 교원이, 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했는데, 재임용 거부 처분의 취소를 결정을 받아서, 그러니까, 재임용을 거부한 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긴 거죠. 이 교원이 이긴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재임용 거부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부정당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A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재임용을 하지 않은 것이, 아는 것은, 자, 아는 것이 잘못된 처분이긴 하지만 그게 그 해당 임용권자가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냥 임용하지 않은 거야. 임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임용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손해배상까지 해야 될 정도의 고의과실이라고 보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그다음에 라 보겠습니다. 라. 행정사 손해배상은 공법상의 분쟁이므로 실무적으로 아니죠. 실무적으로 어디예요? 민사소송이죠. 민사. 자기책임설은 공무원의 주관적 과실을 국가배상 책임의 요건으로 한다. 아닙니다. 주관적 과실이 아니라 객관적 과실입니다. 객관적 과실. 틀렸고 마도 틀렸고 파 보겠습니다. 자, 피해자가 국가와 공무원의 양자의 선택적으로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 문제에 대해서 자기 책임설은 이론에 충실히 적용하면 이를 부인하고 피해자는 다만 국가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기 책임설을 뭘로 바꿔야 돼요? 대위 책임설로 바꿔야 돼요. 아까 얘기했었죠, 이건. 대위 책임설은 선택적 청구권 부정하고요. 자기 책임설은 선택과 청구권 인정합니다. 자, 4. 자, 세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법원은 신청에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호하였는데도 검사가, 거부했어요. 그러면 과실이 인정이 되는 거죠. 앞에가 깔려 있으니까. 법원이 이미, 열람 등사를 허용했는데 검사가 그거 막으면 어쩌라는 거야. 그쵸? 그때는 과실이 인정이 됩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아, 별표 치세요. 아. 판례는 고의 중과실의 경우 피해자는 선택권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지만 경과실의 경우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보았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죠. 그러니까 즉, 공무원이 경과실에 불과하면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해 공무원이 피해자한테 배상을 했고, 경과실에 불과하니까 국가가 나한테 돈 주세요.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아, 중요해요. 아. 자, 241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손해배상과 관련한 시효 있죠, 시효. 손해배상과 관련한 시효에 대해서 민법이 준용이 됩니다. 민법은. 안날 3년, 있은 날 10년. 이렇게 되는데, 자, 국가재정법상 시효가 있는데, 국가재정법상 시효가 있은 날 5년이에요. 자, 여러분, 민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일단, 국가재정법이 있으면 이게 먼저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러면 뭐가 적용되는 거야? 이렇게 짝이 되는 거야. 민법에 안날 10년, 국가재정법에 있은 날 5년. 그래서, 안날 3년, 있은 날 5년. 이렇게 되는 거야. 안날은 민법이 적용된 거고, 있은 날은 국가재정법이 적용된 건데, 어쨌든 그냥 우리가 통으로 3년, 5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불법행위의 종류로부터 국가재정법 5년의 기간 동안, 자, 행사하지 않으냐면 시효는 소멸한다. 맞는 말이죠?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나 보겠습니다. 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결과 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 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수 있는 때로 진행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다 보겠습니다. 불법체포 구금으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볼수 있는 이거는 좀 그냥 날짜가 바로 나와가지고 어쨌든 5년 소멸시효 진행한다. 국가재정법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라,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경찰을 폭행죄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무고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상고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 자, 이거 오타 난것 같아요, 여러분. 오타. 죄송합니다. 오타 났습니다. 자, 부터 있죠, 부터. 부터 앞에 1심 선고를 넣어주세요. 1심 선고. 그럼 1심 선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아닙니다. 확정이 돼야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죠. 확정 이후부터로 바꿔주세요. 1심 선고가 아니라 확정 이후부터. 자, 그 다음에 마번도 여러분 잘 보세요. 갑 등이 몇 명이 이제 뭐 80년대에 이제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사법시험에 불합격 처분을 받았어요. 81년, 82년에 그후 과거사청산위원회 권고에 의해서 불합격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 국가가 그러니까 소멸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삼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 자, 1981년도 있었고, 2년도 있었고, 자, 요 때에 뭘 받았다는 거야? 자, 불합격 처분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2007년에 과거사지원회에서 이 불합격 처분이 취소가 됐어. 그래서 직권으로 합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피해자들은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1981년에 사법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몇 년이 지났어요? 19년, 몇년 지났어? 18년? 19, 7년, 26년? 어? 그럼 26년이 지났어. 그럼, 와! 하고, 판사 되고 변호사 되고 그러나요? 26년 동안 자기가 하던 일이 있었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이도 있을 거고, 이제 와서 무슨, 법관이 된다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뭐예요, 사실은.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한 거는 명예지, 명예. 그 당시 당신이 받았던 이 불합격 처분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 사람한테 얘기해 준게 2007년이잖아요. 그런데 이 26년 동안의 세월이 너무 아까운 거야. 이 중에 한 사람이. 그래서 이 세월에 대해서 보상을 해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랬더니 국가에서 뭐라고 하냐면, 근데 딱 보면 이 처분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어쨌든 무조건 지났잖아요. 이미 시효는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나는 이때 과거사 여기서 2007년에 불합격 처분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소멸시효 계산을 여기서부터 해야 된다라고 당연히 주장했겠지.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처분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건지. 자, 그것과 관련, 근데 잘못된 거는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잘못된 거야. 어쨌든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판례에서는 뭐라, 제가 판례문을 찾아봤더니, 판례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2007년도까지 이 26년 동안 당신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못한 것은 이해는 한다. 다만, 그것은 법률상 당신이 못했던 건 아니다, 사실은. 당신이 못했던 것이 아니라 해봐야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당신의 사실상 생각 때문에 있었던 사실상 장애에 불과하다. 냉정하지만. 사실상 장애에 불과하다. 26년 동안 당신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수 없는 어떤 법적인 장애가 있었던 건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불합격 처분을 받았던 이 사람은 26년 동안 억울했지만 그냥 살았던 거죠. 근데 이게 불합격 처분이 취소되니까 너무 더 억울함이 나오니까 이때 이제 신청한 건데 그래서 법률상 장애가 아니라 사실상 장애였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진행되었다.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이때부터 진행되었다. 그 얘기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 얘기는 자, 불합격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2007년도에 이 불합격 처분이 취소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격 처분을 그러니까 그 세월이 당신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그 세월에 대한 보상은 못 해주겠네요. 하지만 당신의 명예는 살려주겠습니다. 당신이 그 당시에 사법시험에 합격해놓고서도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받은 것은 당시가 이제 군부 동사 독재 정권이었고 해서 당신이 받은 피해인데 당신의 명예만큼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정도까지만 국가에서 해준 거예요.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처분일로 보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할수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는 얘기야. 넘어갈게요. 드디어 이제 5조 갑니다. 5조. 영조물. 5조. 영조물 가겠습니다. 242번 갈게요. 242번. 242번 가겠습니다. 자,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손해배상을 요청. 1번. 국가배상법 5조 영조물은 뭐야 이거? 민법에서 있는 여러분 민법에는 공작물에 대한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758조에 여기서 얘기하는 공작물 책임과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동일하지 않습니다. 동일하지 않아요. 자, 틀렸습니다. 중요합니다, 그거. 242번을 1번. 자, 일단 첫 번째 영조물이라고 하는 거하고 공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이게 첫 번째야. 영조물하고 공작물은 달라요. 여러분, 영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흔히 공공시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는 자, 공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건축물이란 뜻이에요. 건축물. 만든. 그래서, 여기, 근데 여기에는, 영조물에는 여러분, 이 공작물을 보다 훨씬 더 크죠. 여기는. 뭐, 도로도 들어가고, 심지어 하천도 들어가, 하천. 하천 들어가면 게임 끝난 거지. 공작물은 당연히 하천 안 들어가겠지. 도로, 하천, 뭐, 신호기, 뭐, 경찰차, 심지어 경찰견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경찰견. 이런 것까지도 다 영조물에 들어가요. 가로수, 나무, 이런 것도 다 영조물에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공작물과 일단 개념이 다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거는 손해배상, 영조물이고 공작물이라서. 두 번째. 영조물에 대해서는 면책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요. 면책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면책 조항이 없고. 그다음에 자, 여기 민법에는 면책 조항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영조물과 공작물의 개념 자체가 좀 다르고. 그래서 국가에서 배상법 5조의 영조물의 개념하고 그다음에 민법의 공작물의 배상 책임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두 가지 측면에서. 자, 1번이 틀렸고요. 1번이 정답이겠네요.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도 별표치고 2번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여러분, 그 영조물로 인해서만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만으로만 손해발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다른 거랑 제3의 행위나 아니면 자연적 사실, 비가 왔거나 뭐 이런 사실과 연계되어서 경합해서 합쳐져서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세 번째 줄 밑줄 그으세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 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자,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아시겠죠? 딱 그것 때문에 발생한 것만은 아니지만 세 가지 이유 중에 그게 하나야? 그러면은 이거는 영조물 설치 관리 하자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뭐, 이런 거 뻔하죠. 예를 들면, 고속도로 이렇게
피어스 이렇게.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지? 첫 번째, 아, 나 이런 것까지 하면 시간 너무 많이 갈 때. 자연적 사실. 비가 많이 왔어. 근데 두 번째, 앞에 트럭이 운전을 잘못했어. 그래서 비도 오고 앞에 트럭 앞에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트럭 뒤에 가면은 위험해. 왠줄 알아요? 트럭에서 뭐가 쏟아질까봐 위험한 것도 있겠지만 일단 시야가 확보가 안 돼. 트럭 뒤에 있으면 운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운전하시죠? 운전이라는 것은 일단 제가 여러분보다 운전 오래 했을 테니까 운전의 핵심은 시야입니다. 시야. 멀리 보고 운전하는 거. 코앞에 보고 운전하는 사람 없어. 다 멀리 보고 운전하는 건데 트럭이 있으면 그게 안 돼. 그러면 이거는 제3의 원인이지. 그러니까 비가 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걸 구덩이를 못 봤어. 구덩이를 다른 차들은 다 피해 가는데 비가 오고 앞에 트럭도 있고 해서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구덩이를 못 피해 갔어. 그럼 이게 세 번째 이유죠. 그러면 자, 그날은 당신이 구덩이 피해 갈수 있었는데 트럭이 있었고 비가 왔으니까 못본 거지. 이것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책임 아니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구덩이가 이거를 빨리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보완하지 못한 설치 관리상의 하자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도. 항상 여러분 그 설상가상이라고 어떤 사고나 안 좋은 일은 하나의 이유로 생기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해서 딱 생기는 거지. 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3번. 편도일 차로를 진행하던 이것도 별표치세요. 이것도 많이 나오죠? 중앙선을 침범하면 반대편도로를 벗어나도록 엮이고 떨어져 사고가 났어요. 아유. 방어 울타리가 있었으면 좋았겠네. 근데 방어 울타리가 없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라고 단정 지을 순 없잖아요. 다시.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유, 있었으면 좋았겠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고 난건 아니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럴 때는 영조물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4번. 자, 재정사정은 여러분 고려되지 않아요. 근데 뭐, 참작사유 정도는 될수 있을지언정, 재정사정이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안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참작사유라는 건좀 약한 거야. 참작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감경사유하고 참작사유는 다른 거야. 감경사유는 깎아주는 사유야. 참작은 참작만 하고 안 깎아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해되죠? 제일 좋은 건 뭐야? 조각사유가 제일 화끈한 거예요. 그건 사라지는, 깨지는 거니까. 자, 243번 가겠습니다. 자, 1번. 동조의 배상 책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무과실 책임이지만, 자, 하자와 손해 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동조라고 하면 그 국가에서 5조, 즉,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기본적으로 무과실 책임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럼 무과실 책임주의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야 돼. 무과실 책임은 과실이 없는데 책임을 지는 제도가 아니야. 무과실 책임은 뭐냐면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된다라고 하면 과실 없어 다 책임져야 된다고 그러면 착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야. 기본적으로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져요. 근데 간혹 과실이 없을 때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우리가 무과실 책임주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과실 책임이 적용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 그 뉘앙스 차이를 여러분이 무과실 책임을 이해할 때그 뉘앙스 차이를 아셔야 돼 이제. 과실 책임은 과실이 있을 때 책임지는 거고, 무과실 책임은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지는 거고,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과실이 없었는데도 어쩌다가 간혹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무과실 책임이에요. 자, 그러니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책임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2번. 쇠파이프 타이어 사건에서 하자 유무 결정에 있어서 영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라 관리 이상의 의무를 전제로 하고, 자,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하자가 있다고 보아 주관설의 입장에선 판결이다라고 되는데, 자, 여러분 거기에 핵심 표현이 뭐냐면 쇠파이프 타이어 사건의 핵심 표현은 뭐냐면, 자, 첫 번째 후단에 관리자의 의무를 전제로.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주관설, 객관설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주관설이라는 것은 잘못했다는 거야. 그 사람이 잘못했다. 설치 관리상의 잘못이, 과실이 명확한 거예요. 과실. 자,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런 의무가 있었네.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관리상의 의무를 전제로 그 의무를 위반했네. 그거는 그 사람이 뭔가 과실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실. 객관설은 그렇지 않아요. 객관설은 쇠파이프나 타이어가 떨어졌어. 쇠파이프가 다 길가에 쇠파이프가 떨어졌으면 그것을 제거할 의무가 있는데 왜 너는 그걸 안 했니? 이게 주관설의 입장이에요. 주관설이고 이런 게 주관설이고 그게 떨어진 것 자체가 그 떨어진 객관적인 사실 그게 방치되어 있는 객관적인 사실 자체가 그런 의무가 그 사람에게 있는지 없는지 따지질 않아. 객관설은. 그래서 객관설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0점을 설치 관리 하상에서 객관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무과실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주관적인 그 공무원의 설치 관리자의 주관적인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아 이거는 객관설은. 그냥 그런 게 객관적으로 존재해? 그러면 배상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파이프나 타이어를 치워야 될 의무가 있어? 따지지 않고 쇠파이프 타이어가 떨어졌어? 떨어져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보상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객관설과 주관설이. 자, 3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국가배상법상에 영조물은 더 넓은 개념 영조물이 더 넓죠? 더 넓어요. 넓은 개념으로서 인공물뿐만이 아니라 자연공물도 포함하고요. 부동산도 당연히 포함하죠. 동산, 부동산, 자연, 인공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찰차 같은 경우에는 동산이잖아, 동산. 움직이는 재산이잖아. 근데 여러분, 도로나 하천이 움직입니까?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불가항력적으로 생긴 것이라든가, 피해자가 통상의 이용 방법을 일탈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손을 잃게 된 사정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한, 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판례는 어떤 입장을 취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이것도 역시나 절충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례마다 좀 달라. 판례마다 요구의 입장에서 판례문이 써져 있는 것도 있고 요기의 입장에서 판례문이 써져 있는 것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그거를 뒤에 나올 것 같은데 하나 더좀 볼게요. 자, 빨리 좀 봐야겠다. 244번에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국가배상법 3조 5항은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우에도 모두 위자료 배상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일단, 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우, 이게 밑줄 그으시고요. 명문 규정 없습니다. 근데 이런 디테일한 거는 너무 디테일한데. 자, 재산권 침해 부분은 명문 규정이 없어요. 근데 판례상 인정합니다. 명문 규정은 없으나 판례상 인정한다. 그 다음에 2번. 자, 이건 10조 했었죠? 가해자를 안날 몇 년? 3년. 안날 3년. 자, 그 다음에 3번. 여러분, 경비교도대 국가배상 청구하는 거 방해받지 않죠? 경비교도대원은 이중배상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쵸? 군인 아니란 얘기야. 그치? 4번 보겠습니다. 민간인과 공무원이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자, 대법원 판례 입장에서 해야 되죠. 그러면 판례 입장에서는 민간인에게 구상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민간인은 애초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손해의 전부를 배상을 하는 거야? 아니면 민간인 책임 부분만 배상을 하는 거야? 민간인 책임 부분만 배상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두 번째 줄 후단 바꿔줘야 되죠. 손해의 전부를 민간인 책임 부분으로 바꿔줘야 되죠. 244번에 4번에 손해의 전부가 아니라 민간인 책임 부분만 청구할 수 있는 보상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45번 가겠습니다. 폭설이 내렸어요. 교통사고가 발생했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기예보가 수차례 있었지만,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일기예보가 수차례 있었지만, 뭔가 잘못이 있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1번 보겠습니다. 자, 사례가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자, 불강력적인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강력이야. 그럼 손해배상 책임 부인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항력을 인정하는 거. 객관설, 주관설? 주관설이에요, 주관설. 불가항력인 거는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볼수 없어.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이제 주관설의 입장에 가까운 거죠. 그쵸? 자, 2번 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면 도로관리상의 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거는 뭐에 가까워? 주관설에 가까운 거야? 객관설에 가까운 거야? 주관설이죠, 주관설. 예견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있는데도 그랬으면 그건 잘못한 거지만, 없었으면 좀 인정하기 힘들겠는데, 즉, 그 사람의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주는 거죠. 과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따져주는 거야. 3번 보겠습니다. 3번. 위 사례에서 객관설에 따를 경우, 객관적 하자가 존재하고 주관에 의할 경우에도 통상적 주의 의무를 통하여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양설에 따를 경우 모두 도로의 하자가 인정된다. 위의 사례에서는 둘다 도로의 하자가 인정됩니다. 주관설에 의할 경우라도 일기예보가 수차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객관설에서는 당연히 폭설이 내렸고 차량 통제 등의 조치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둘 다. 3번이 여러분 절충설의 입장이에요. 절충설. 그러면 4번, 3번처럼 절충설의 입장에 따른다면 위 경우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없다고 보아 도로관리청에 손해배상을 부인하게 된다. 3번이랑 지금 똑같은 문제잖아요. 똑같은 문제도 틀리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절충설의 입장에서 때 인정한다며, 주관설이든 객관설이든 다 인정한다며, 절충에도 다 인정해야 된다며, 그렇죠? 4번이 틀렸습니다. 246번, 경찰차 볼게요, 경찰차. 자, 경찰차가 미끄러져서 두 명, 누구를 이제 행인을 치였어. 그런 상황에서는 2주가 걸릴 수 있고 5주도 걸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경찰의 고의과실 유무를 따지면 2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경찰차를 영조물로 보면 5주로 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경찰관의 과실이 있다면 2주의 국가배상 책임으로 가면 되는 거죠. 갈수 있다, 그러니까 갈수 있죠. 그 다음에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로 배상 책임으로 갈 수도 있죠. 경찰차가 영조물이니까. 그 다음에 3번. 두 책이 모두 성립한다면 피해자는 원칙상 국가배상법 2조가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5조가? 자,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가 원칙이고 뭐가 예외인 건 없어요. 이거는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입니다. 피해자가 2조로 걸 거면 2조로 걸어도 되고, 둘다 있다고 한다면. 두 책임 모두가 있다고 한다면 2주로 걸 거면 2주로 걸면 되고 5주로 걸고 싶으면 5주로 걸면 돼요. 피해자가 편한 걸로 걸면 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뭘로 걸래요? 5주로 거는 게 유리하겠죠. 5주로 거는 게 유리하겠죠. 왜냐면 2주는 고의과실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5주는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그런 과실 내가 경찰차가 흘러 내려와서 내가 쳤다 이거만 입증하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어쨌든, 자, 원칙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경찰관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 의미가 없는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여러분, 일단 좀 말이 안 되는 것은 영조물 책임의 과실 책임은 아니에요. 영조물 책임은 무과실 책임,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현행 손해배상 제도에서 뭐 해석 입법론상 보완책으로 볼수 없는 것은 영조물의 책임의 과실 책임화 정도만 여러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 선지가 맞는 선지라고 하는데 의미 없어요. 지금 의미 없습니다.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요건 알아둬야지. 그치? 영조물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알아둬야지. 그다음에 247번. 장마철 가로수가 쓰러졔어요. 그러면 영조물 관리 책임 인정되나? 장마는 천재지변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인정되지 않는다. 여러분, 장마가 여러분, 1년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데 이게 무슨 천재지변입니까? 말도 안 되지.
몇백 년 만에 호우도 인정, 집중호우도 인정해주지 않는 대시. 자, 그 다음에 1번이 틀렸어요. 2번. 자, 되죠? 뭔 말인지 알겠죠? 아까 봤던 똑같은 판례예요. 비도 오고, 앞에 차, 트럭도 있고, 차도, 도로도 패이고. 그 다음에 3번. 도로 설치 후 3자행위 안내상이 그러면 생긴 경우, 사정들을 고려하여 그 결함이 적어요. 원상복구 가능하면서 이를 방치한 경우에는, 자, 여기, 원상복구가 가능함에도, 그럼 하자 인정할 수 있겠죠? 자, 하천에 들어가 물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경고표지판 있잖아요, 경고표지판. 그래서, 예를 들면 바닷가를 가더라도, 뭐 이렇게 이런 거 설치해 놓잖아요, 이렇게. 아예 못 넘어가게 설치해 놓잖아. 애들이 못 넘어가게. 왜냐면 이런 거 설치해 놓지 않으면 여기 어디 경고표지판 하나 있다고 애들이 그거 가가지고 읽고 아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하고 이게 성인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애들을 그거 할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눈에 보여야 돼. 아 그래야 애들이 아 저길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여기 경고표지판 뒀다고 해서 맨 밑에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를 했다고 할 수는 없다. 당연하죠. 이미 248번 문제는 좀 이상한데, 어쨌든 가 빨리 볼게요. 자, 여러분 목포 소방서장의 처분이 잘못됐어. 그러면 이당자 목포시에서 하는 거야. 목포시. 자, 그다음에 나 보게요. 나 여러분 서기 여러분 경찰이야. 경찰이 원래는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경찰청은 경찰은 국가공무원이야. 경찰청. 하지만 여기는 제주도는 자치경찰제가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어요. 자치경찰. 그래서 여기서의 대상은 제주도가 돼야 돼요. 제주도. 제주도지사가 아니라 제주도. 그러면 국가배상의 배상주체 누구예요? 행정기관이 아니야. 행정청이 아니야. 국가나 공공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아시겠죠? 그러면 제주도지사 이러면 안 되지? 제주도지사는 행정기관이죠, 여러분. 제주도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자, 그다음에 다는 여기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뭐요? 신분상 불이익의 처분에서 소청 심사 청구 여부가 필요적 절차이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게 여기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워주세요. 그냥 이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자, 그다음에 행정 심판 재결정은 구분. 강릉 소방시장의 처분은 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강릉이니까. 강원도가 돼야 되겠지, 강원도. 한 칸에 위에서 하는 거니까. 자, 행정소송, 아니, 항고소송의 피고는 어떻게 돼요? 해양, 자, 처분 행정청이 되는 거죠? 처분 행정청이 누굽니까? 바로 옆에 있네. 해양경찰,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이제, 소 대상이 되는, 피고가 되는 거죠. 문제가 좀 근데 약간 정리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249번 갑니다. 용접물을 설치 관리해야 되는 설명도 타당하지 않은 것은? 자, 헌법 29조 1항은 아까 같이 읽었죠? 자, 구상권, 중과 실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이렇게 구체적으로 없어요, 헌법에는. 헌법에는 다만,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정도 수준의 이야기만 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광주광역시가 점유 관리하던 일반 국도 중 일부 구간에 포장공사를 국가가 대행했어요. 자, 그러면, 뭐, 국가, 여기서는 국가도 점유관리자고요. 그쵸?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도 점유관리자고. 또 광주광역시도 비용부담자고. 국가도 비용부담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모두 배상 책임이 있다. 이런 거 보는 건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통상 갖춰야 될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국가해상법 5조의 배상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보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뒤에가 틀렸어. 면책조항 두고 있지 않습니다. 면책조항 두고 있지 않아요. 자, 요거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온 거고 면책조항 없어요. 아시겠죠? 자, 이건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국가배상법 5조. 이건 뭐 얘기하는 거야? 민법 758조. 어쨌든 여기는 면책사유 없고 여기는 면책사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250번까지만 풀겠습니다. 자, 대전광역시장이 있어요. 신호기를 설치했네.
충남지방경찰청에게 위임했네. 이게 이제 지자체가 사무기속 주체고, 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경찰청 국가입니다, 국가. 지자체가 국가에 위임한 사례죠. 그런데 지금 신호가 잘못 들어왔어. 신호가 지금 모순된 신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발생됐습니다. 자, 가 보겠습니다. 자, 국가배상법 2조가 성립하려면, 2조가 성립하려면, 자, 이건 그냥 법문 그대로 갖고 왔네요. 그렇죠?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해서 타인이나 손해를 가하고, 손해배상 사유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된다. 맞아요. 이게 국가 2조, 국가배상법 2조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 나 보겠습니다. 요 경우, 인과관계 인정되는 겁니다. 자, 다 보겠습니다. 자, 사안에서 경찰 공무원은 교통상 모든 위험을 제거해야 안전한 통행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계명령의 자기 의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아까 그냥 대충 읽었는데, 그 위에 사례 밑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같은 거 보면, 고장 사실이 있었으면 세 차례나 얘기를 해줘서 신고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안 고친 거야. 그래서, 자, 두 번째 줄. 고장 시 사실을 세 차례에 걸쳐 신고를 받고도 장시간 고장 상태를 방치한 것은 중과실이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그 다음에 다 낙뢰라는 자연적 사실로 인한 신호기가 고장난 것이므로 면책사유로 삼을 수 있다라는데 면책사유 없다. 그래서 틀린 건 마, 틀리고 나머지 가나 다라 다 맞았습니다. 자, 나름 좀 디테일한 거 여러분 같이 손해배상 거 관련해서 잡아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번에 며칠 전에 봤었던 며칠 전에 아니라 다음 주 수요일날 저번 주 수요일날 봤었죠, 여러분. 저번 주 수요일날 봤었던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끊었다 하겠습니다.